잔등에 혹을 치고 다니는 곱사 등의 약대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쌍을 얹을 수 있겠습니까? 1월부터 암내가 오기 시작하면 암컷은 입에 거품을 물고 순놈은 느닷없이 하늘을 쳐다보며 웃습니다. 하지만 몽석을 펴면 하던 지랄도 안 부린다고 정작 쌍을 무어주면 암컷은 순놈을 매우 두려워하며 피해 다닙니다. 한 것은 쌍 붙기 전 순놈의 고약한 버릇과도 관련됩니다. 병신 발언되어 없다고 정말 못생긴 곱사 등의 순놈은 발정이 오면 암컷의 그 부위를 사정없이 물어주는 매우 괴상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컷은 쫓겨다니다가도 막다른 골목에 서면 수컷이 물기 전에 얼른 주저앉고 맙니다. 수컷은 삼각근 속에 잡은 것을 놓고 모래바람을 피해 그 방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곱사 등의 약대는 무게가 한 톤 이상 나가지만 쟁기만은 큰 지렁이 토막친 것만이나 합니다. 그나마 삼각근 속에 숨어있다가 요긴한 순간에 꼬바랑거리며 나옵니다. 이것은 사막지대에서 모래가 들어가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쌍붓기 자세도 불편한 감은 없지 않으나 역시 약대의 생리적 구조에 맞는 자세입니다. 그 큰 동지에 비해 쟁기가 엄청나게 작아서 그런지 암컷은 너무도 안타까워 소리치며 몸부림하고 수컷은 어떻게 하나 성사시켜버리고 무진내를 씁니다. 이렇게 약대들은 불편한 몸에 불편한 자세로 용을 쓰며 어떻게 하나 성사시키느라고 물파기 다 벗겨지는 줄도 모릅니다. 약대는 확실히 생식기도 특이한 생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늘고 꼬불꼬불한 것일수록 용수철처럼 탄력이 있어야 하는데 약대의 것은 그렇지 못해서 계속 헛방아만 찢습니다. 어쨌든 오늘 세계적으로 단봉 약대들은 쌍붓기가 잘 성사되지 않아서 점차 사밀되어가는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1월부터 5월 암내이는 시기에 잘 관찰하여 정확한 쌍붓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쌍을 붙여야 단봉 약대들도 후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날과 더불어 동물들의 번식 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